마찬가지로 큐브 하나 만들어서 이렇게 올려놓고, 그죠? 쭉 내린 다음에 이렇게 사이즈를 맞춰줄게요. 이런 식으로 뭐 되더라 하는 사이즈죠. 딱 맞추는 거예요. 이 정도, 그죠? 그리고 랩트뷰에서 봤을 땐좀 안쪽에 들어가 있네요, 그죠? 이 정도 이렇게 들어가 보인다는 거. 일단은 핸드랑 암 부분을 뺄게요, 이렇게 잠깐. 이 정도 위치에서 딱 떨어지니까 조금 더 길어도 될것 같아요. 엉덩이 쪽은 여기서 좀더 밖으로 나올 거니까는 이 정도 잡으면 될것 같습니다, 그죠? 그리고 일단은 이게 T자형으로 이렇게 돼 있고, 여기가 안쪽이 뭔가 형태가 요런 식으로 이제 받쳐지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또 원형이겠네요. 이쪽이 이쪽 그죠? 원형으로 이렇게 돼 있을 거고요, 그죠? 그리고 이쪽 안쪽이 들어가 있는 형태가 되겠네, 이렇게. 요거 제가 한번 잠깐 볼게요. 제가 실제를 봤는데 뭐 예상했던 거랑 거의 비슷하다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예상했던 거랑 같다. 그래서 이거를 세그먼트 나눌게요, 이제. 이거 보면은 이 정도 나눠야 될것 같고, 여기서도 이렇게는 무조건 나눠야 될것 같고요. 일단 이렇게 해서 시작해 보죠. 뭐 모자라는 부분은 우리가 또 저기 하면 되니까. 얘도 얘는 뭐 그건 필요 없을 것 같아, 그죠? 얘는 뭐 이렇게 뭐 지미터리 할 이유가 별로 없을 것 같긴 해요. 자, 이제 한번 볼게요. 이 부분에서 정면에서 좀 밟아봐야 될것 같아. 자, 이거를 이 정도는 끊어줘야 될것 같아, 그죠? 이렇게 끊어줘야 되고, 여기도 탁탁탁 끊어져 있죠? 그러면은 다 선택하고 라인 커트로 이 부분 커팅. 그래서 커팅. 잠시만요. 이 왜? 커팅이 이렇게 안돼 있죠, 방금은. 잠시만요. 커팅. 왜안 되지? 이쪽에 커팅이 안 되네요. 그죠? 지금 이렇게 하니까는 저는 이쪽이 커팅이 안 돼. 비즈블 체크 해놨는데도 그러네. 그럼 뭐 여기서 커팅해야죠. 커팅 됐죠? 이쪽에서도 커팅. 그리고 이쪽이 좀더 올라와 있으니까는 얘도 마찬가지예요. 얘도, 그죠? 커팅 이렇게 잡아서 그냥 이런 식으로 커팅이 돼 있더라 라는 거니까. 부분이 조금 더 비슷하죠? 이 부분 잡고 내릴 거예요, 이렇게. 자, 그리고 가운데 센터 부분, 이 부분이 지금 보시면은 이렇게 내려와 있거든요. 이 부분을 제가 익스트루드를 할 겁니다. 뽑을 거예요. 이렇게 하나, 둘. 이 정도는 뽑았다고 칩시다. 그리고 이런 부분들이 좀 쉐입이 좀 매끈하게 연결돼 있죠. 이런 부분들은 조금 이렇게 돼 있고, 옆모습은 거의 좀 둥그런 편이네요, 많이. 그러면 이 부분도 그러면은 좀
커팅이 필요하겠다. 라인 커트 해서 센터를 잡았지. 이런 식으로 잡아주시고, 랩트 계속 하나 잡을게요. 그런 다음에 이 부분 있죠? 여기를 살짝 이렇게 닫아주겠습니다. 거의 뭐 이쪽도 그냥 제가 봤을 때는 그럼 센터에다 하나 박았었잖아요. 근데 이쪽도 뭐 거의 내가 봤을 때다 잡아줘야 되겠더라. 라인 커트 가지고 그죠? 이런 부분들하고 이런 부분들까지 거의 이런 식으로 돼야 되는 분위기거든요 지금. 그죠? 그리고 조금 두꺼운 감이 있으니까 이 부분을 제가 잡아서 이렇게 좀 올리겠습니다. 이 정도로. 그리고 이쪽 배 부분도 바디 부분 있죠? 이 부분. 이 부분도 사실 커트를 한번 해야긴 해야 될것 같아요. 이 정도에서는. 그죠? 그래서 이 부분 커팅된 거를 이렇게 살짝 내려야지 요 분위기가 맞을 것 같거든요. 그죠? 나온다고 치더라도 이 부분을 또 집어넣으면 되겠지. 이렇게 대신에 좀더 이런 식으로 나오게끔. 이렇게 하면은 사실 발 넣고 하면은 얼추 작업 나올 것 같은데 뒤가 살짝 또 이렇게 돼 있어요 보면. 그죠? 그래서 이 부분이 조금 또 어정뛰게 됐는데 이게 애매하게 좀그 잡혀 있거든요. 그래서 실력이가 변수일 것 같긴 하다. 봅시다. 이 부분을 커팅을 한번 해볼까요? 다시 일단 면이 있어야지 뭐가 나올 것 같긴 한데 커팅을 해보고요. 뒷부분이잖아요, 여기가. 요 정도를 커팅을 한다고 치고 어떻게 되나 보자. 그죠? 이렇게 되죠. 그러면 여기를 또 우리가 손을 안볼 수가 없거든. 이 부분이 지금 이렇게 잘려버리면. 그죠? 이렇게 또 잡아줘야 돼. 옆은 또 이게 맞아야 되니까. 근데 요 부분이 이제 또 지금 안 맞거든요. 그래서 요 부분은 이제 엑스트루드가 될 거예요. 근데 지금 선택이 안 되는 또 면이 있나? 여기 있네. 그래서 잠시만요. 여기 왜 이렇게 가지? 그죠? 이너에서 스트로크를 해볼까요? 잠깐 끌게요. 하이픈업스를 끄고 봅시다. 그죠? 이게 선택되면 안 돼. 그리고 이 부분만 이렇게 나와야 되는데요. 하나, 뭐둘 이렇게 해서 이 부분만 이렇게 나오는 게 맞거든요. 이렇게 해서 살짝 이게 꺾이는 느낌인 거예요. 지금 보면은 그죠? 이런 약간 이런 느낌이거든요. 이런 느낌.
그래서 얘도 마찬가지죠. 약간 뒤로 뒤에 살짝 이렇게 나와 있는 느낌이란 말이죠. 그죠? 막요 느낌이 맞는데 지금 왜 이게 이렇게 되냐면 자 내가 이거 땡길게 이렇게 이거를 옆으로 벌리 이거 빼고 내 여기다 딱 맞출게요. 그리고 이 부분, 이 부분하고 이렇게 떼볼게요. 이 부분, 이 부분도 이렇게 뗄게요. 왜 그러냐면 이 안쪽에 폴리곤이 있어서 그래요. 치워야 돼, 이거. 그리고 얘도 지우는 게 맞아요. 그리고 이게 사실 이 부분이 웰드가 돼야 되는데 이렇게 근데 지금 잠시만 이렇게 웰드를 시키면 되는 게 아니라 이렇게 근데 여기 또 비네 아하 여기가 또 있네요 익스트루드가 여기도 지워야 되겠다 그죠? 그럼 이제 이렇게 이렇게 해서 다시 원래대로 옮겨 놓읍시다. 여기도 그죠? 근데 이제 여기가 이상하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 부분을 좀 이제 붙이는 작업을 해야 돼요. 그래서 자 보시면은 안쪽에서 볼게요. 안에 들어와서 볼게요. 지금 여기랑 여기가 떨어져 있단 말이에요. 그죠? 그래서 이 이거랑 요두 개가 여기 두개 해서 웰드 붙이고 또 여기랑 해서 웰드에서 붙이고 이 위쪽은 또안 붙었나 보다. 아 그러네 이 이쪽 있죠. 요거 두개 해서 뭐 웰드에서 붙이고 지금 이게 이제 포인트들이 붙어 있는지 안 붙어 있는지 확인을 해봐야 되겠죠 다. 있고요. 일단 기본적으로 잠시만요. 이 부분이 지금 떨어져 있죠. 그죠? 이 부분이 이렇게 다 떨어져 있어요. 이거 이건 붙어 있는데, 이거는 뭐 붙이더라도. 그래서 이거 천 정리를 좀 해줘야 되겠다, 그죠? 지금 이 부분들 있죠, 여기. 체크해야 한 다음에 여기 있는 라인들, 요 라인들을 밑으로 쭉. 이게 선택이 안 되지? 요 라인을 내릴게요. 좀 그죠? 그리고 아까 요 포인트였나요? 요 포인트죠. 여기랑 요두 개인 것 같거든요. 이렇게. 두 개.
웰드 시키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여기도 마찬가지. 여기도 아까 여기랑 여기 두 포인트잖아요. 그죠? 그래서 여기도 두 포인트 선택한 다음에 해서 웰드 시키겠습니다. 다시 볼게요. 그럼 여기는 됐죠. 여기도 이제 뭐 아까 붙이던 대로 하면 될것 같아요. 좀 귀찮긴 한데 그래도 뭐 이렇게 해야지. 그죠? 모델링 작업이 정확하게 되는 거니까 이렇게 해서 두 개 선택한 다음에 라운드하고 붙이기 합니다. 자, 그렇게 하면 이제 폴리곤을 정리를 해줬고요. 뒤쪽은 이렇게 잡히네요. 여기가 조금 에러긴 한데 여기는 한번 또 지켜봅시다. 어떻게 될지. 이 부분이 폴리곤이 좀 떨어져 있는 것 같아요. 또 그죠? 이게 안 맞아서 그래. 이 왁구가 안 맞아서 지금 그런 거거든요. 그럼 이때는 그냥 정리해줄 수밖에, 정리를 해주는 거 말고는 사실 방법이 없어요. 이런 것들은. 사실 이 부분은 정리해주는 거 말고는 방법이 없어. 처음부터 약간 저것도 우리가 그죠? 계획에 넣고 작업을 했으면은 좀더 수월했을 것 같은데. 예상을 못하고 작업을 했다. 그죠? 우리가. 이런 게 있을 거라고. 여기도 붙여야 되겠다. 와일드해서 이렇게 붙여버리고 그럼 좀 깔끔해지죠. 여기도 지금 보니까 어디였나요? 어디였죠? 이 부분인가? 여기네, 그죠? 이 부분이거든요. 이 안쪽 부분 여기. 여기 이렇게 해서 당겨서 보면은 아까 내가 포인트 맞췄잖아요, 그죠? 지금 여기. 이런 식으로 벌어져 있다고 지금. 그러니까 얘들도 두개 선택해서 웰드. 이렇게 하면은 정리가 됐죠. 오케이. 그러고 이제 요런 거는 이렇게 선택해서 살짝. 막아주는 걸로 이렇게 갑시다. 이런 스타일. 오케이. 자, 그러면 이제 여기 가운데 부분도 된것 같아요. 이제는 다리 부분만 이제 완료하면은 사실 다 완료될 것 같아요. 지금 보니까 이걸 뭐센 어디라고 할까요? 보통은 뭐 우리 보통 캐릭터 만들 때 이렇게 얘기하죠. 그냥 이걸로 합시다. 그죠? 골반이라고 할게요. 골반이니까 펠비스라고 해서 하고, 요 부분을 조금 사이즈들을 조금씩 키울게요. 이게 원래보다 사이즈 좀더 있어요. 사이즈가 보시면은. 그래서 사이즈를 좀더 이렇게 키워 놓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이미지를 보면은 그죠? 좀 사이즈가 있죠. 그래도 얘 몸통에 그래도 한 4분의 1 사이즈 정도 되거든요. 그러면은 이것보다도 훨씬 더 사실은 크게 해야 될것 같긴 한데, 적당한 사이즈로 뭐 잡는 것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이 정도 잡을게요. 자, 그러면 이제 다리 부분만 작업을 하면은 사실은 끝나겠죠? 이 부분도 바로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봐야 되겠죠? 뒤도 이렇게 생겼고 앞도 이렇게 생기긴 했는데 이렇게 나오면서 뭐가 이렇게 있다, 그죠? 이런 거는 사실 제일 좋은 거는 뭐 만들어 놓고 그런 거 붙이는 게 제일 좋긴 하거든요, 이렇게. 지금 딱 느낌이 약간 그죠? 딱 떨어져 있는 느낌이기 때문에 뭐 그렇게 만들어도 크게 상관은 없을 것 같긴 해요, 그죠? 이 질감 자체가 좀 다르거든요, 느낌이. 일단 한번 만들어 봅시다. 일단 똑같이 큐브를 하나 꺼내고요. 우리 프론트 뷰에서 보는 게 낫겠죠. 우리 지금은 라이트 뷰 형식인데 이렇게 해서 줄이고요. 이렇게 사이즈가 이렇게 동그랗고 밖으로 좀 튀어나와 있는 느낌이다, 그죠? 그러면 한 요만한 사이즈 정도라고 잡고 나중에 좀뭐 다듬는다고 치고요. 했어 나온다고 치고 뭐 이렇게 저렇게 저렇게 하면은 오케이. 이 정도로 해보죠. 그 다음에 세그먼트는 일단 옆에서 봐야 되겠죠. 사이즈를 옆에서 어떠냐. 요거보단 조금 더 들어간 사이즈죠, 그렇죠? 사이즈 정도로 이렇게 잡아주겠습니다. 이 정도 사이즈일 것 같다. 뭐두개두 개씩 한번 나눠볼까요? 이렇게. 오케이. 그다음에 에디탑을 한 다음에 저 하이퍼넙스 가는 거죠. 근데 하이퍼넙스 할 필요 없이 여기다가 쏙 집어넣고 뭐 렉. 자, 그러면 요 느낌은 만들어질 것 같고요. 지금 얼추 보면은, 그죠? 그러면은 컨트롤 A, 서피스 모드, 그다음에 약간 이렇게 딱 꺾여 있는 느낌이란 말이죠, 그죠? 이쪽이 꺾여 있죠, 이렇게. 그러면은 라인 커트를 한번 해서요, 이런 식으로 한 다음에 여기만 이렇게 잡아서 좀 이렇게 잡아줄 거고요. 그 다음에 각각 이 부분과 이 부분도 제가 이렇게 잡아주겠습니다. 이 정도까지는 아닌데 이렇게 잡아줄게요. 그 다음에 한번더 라인 커트를 해야 될것 같아요. 라인 커트를 한번더 정도에서 한 다음에요. 이 부분을 살짝 내린 다음에요. 이 부분을 이렇게, 그렇죠? 이 부분은 제가 다시 좀 늘릴게요. 이런 식으로. 이런 분위기니까 느낌이. 그다음에 여기는 좀 평평하죠, 또. 그죠? 이 부분은 또 평평하거든요. 이 정도 느낌이니까. 뭐 센터에서도 한번 봅시다. 센터에서는 어떤 분위기인지. 이렇게 해서 이렇게 들어간 느낌이죠. 센터에서도 역시 마찬가지로 이렇게 올려주고요. 그죠? 이 부분이 좀 약간 그래도 이렇게 이런 식으로는 되어 있거든요, 좀. 그래서 보시면은 이런 느낌이죠. 그러면은 지금 제가 한번더 컨트롤 A 한 다음에 라인 커트를 한번더 줄게요, 이렇게. 그래서 좀 이렇게 꺾인 느낌을 여기서 좀 주는 거, 이런 느낌으로, 아시겠죠? 그 다음에 여기 이 부분 있죠? 밑에 이 부분에서 잡아서 이 부분은 제일 좋은 거는 길게 쭉쭉쭉 뽑아놓고, 그죠? 이렇게 해서 이미지처럼 옆에 이렇게 좀 튀어나오게 만들어주면 돼요. 왜냐면 좌우가 다 이렇게 평평하거든요, 그죠? 그래서 굳이 무리수를 줄 필요는 없을 것 같긴 하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을 엑스트루드를 해서요, 한번쭉두번쭉팔 길이만 하다 한번 쭉 이렇게 한 다음에 지금 요쯤에서 이렇게 늘어났잖아요, 그죠? 뭐이 부분인가요? 이 부분 다 선택이 돼야 되나? 그러네.
이 부분까지니까. 오케이. 그러면은 엑스트루드를 한번 하는 거죠. 아이고, 잠시만요. 자, 이 부분은 나중에 줄게요. 그냥 이 부분까지만 줍시다. 아시겠죠? 밑에 익스트루드 한번 준거 있죠? 그럼 컨트롤 Z 할게요. 이 부분까지만 줍시다. 이렇게 해서 엑스트루드를 누르는데, 여기 프리저브 그룹 체크된 상태에서요. 하나, 둘. 하나만 하자. 그죠? 이 정도만 해도 뭐, 이 정도만 튀어나와도 튀어나온 거니까. 그 다음에 이제 좀 다듬어야겠지? 이런 데를 내가 이렇게 좀 잡아줄게. 이게 뭐 다리가 왜 이래? 그죠? 뭐가 중심이 안 맞, 아, 이게 중심이 안 맞구나. 팔브스가 이렇게 와야 되는구나. 그죠? 이게 중심이 안 맞았네. 그다음에 레프트 뷰 괜찮고, 그런데 좀 올라간 느낌이다, 그죠? 렉스 부분에 살짝만 좀 뜯어줄게요, 이렇게. 이런 부분들이, 자, 봅시다. 이런 부분들은 이제 조금 다듬어줘야 되겠죠, 지금부터 이제 컨트롤 A, 커맨드 A 한 다음에. 라인 커트 하셔가지고요. 이런 부분들 한번 하고 썰어주고, 다음에 한번 썰어주고, 또 한번 썰어줄게요. 이쪽에 좀 디테일을 조금만 더 집어넣을게요. 그리고 이렇게 돼 있고, 그죠? 뭐 너무 올라간 것 같아. 이 정도만 줘도 될것 같고요. 그죠? 그다음에 이렇게. 그래요. 이런 데도 한번 줘볼까요? 이렇게 해서 이런 부분들 있잖아요. 이렇게. 끝이 좀 이렇게 동그랗게 말리는 부분들 있죠? 이런 것들. 옆에서 봤을 때 이렇게 좀 변형이 되는 부분들은, 그죠? 뭐 지금 변형이 될 수도 있는 부분들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잡아주고 하면은, 뭐 저는 크게 어색하지 않을 거라고 봐요. 봅시다. 이 부분만 좀만 더 둥그런 느낌이 나게끔 다듬어 주기만 하면은 될것 같아요, 저는. 그리고 약간 아쉬운 면이 있긴 한데 라인 커팅을 하나만 더 해보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그래서 완전히 이렇게 꺾이는 느낌이 들도록 할게요. 그리고 이 부분 있죠, 이 부분. 이 부분은 밑에 부분 있죠. 이 부분은 역시 마찬가지로 라인 커팅을 하나 할게요. 그죠? 그래서 완전히 딱 끊어지는 느낌으로 작업을 마무리 해주겠습니다. 이 부분도 지금 그러한 느낌이니까요. 이 부분이죠. 이 부분을 만들어 봐야겠죠. 실제 모양은 이렇게 붙어 있는 듯한 형태고요. 제가 실제만 한번 잠깐 보고 올게요. 여기서 꺼내야 될것 같아요. 지금 형태 자체를 좀 봤더니 여기서 좀 작업을 해야 될것 같습니다. 여기서 이걸로 작업을 해야 될것 같아요. 지금 일단은 익스트루드를 해야 되겠죠. 먼저 익스트루드, 익스트루드. 어느 정도였었죠? 익스트루드를 두 번을 길게 뽑을게요. 그냥 이렇게. 그래서 뭐 조절을 좀 하면 되니까.
작업이야. 그리고 이게 앞부분이 동그랗단 말이에요. 이런 부분들도 나중에 정리를 좀 해줘야 될것 같아. 그죠? 일단은 이 상태에서요. 여기랑 여기랑 두께도 짝수를 좀 맞춰 주는 게 좋을까요? 어떻게 하는 게 올바른 작업일지 한번 좀 살펴봅시다. 이 부분을 이 부분을 탁 끊어줘야 될것 같거든요. 지금 일단은 그래서 라인 커트로 이 부분을 좀착 끊어주고요. 그 다음에 일단 랩트 뷰에서 먼저 이 느낌을 좀 살려줄게요. 이 느낌 있죠? 이 느낌을 좀, 이 어떤 느낌이었죠? 아, 이게 반원 느낌이었구나. 그죠? 그러면은 약간 이 반원 느낌 있잖아요. 이 느낌을 이거 좀 잡아줄게요. 이렇게 내려오는 느낌이었으니까 이런 느낌을 좀 잡아주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내려야겠죠. 이 정도. 그리고 여기도 이빨 내려야 되겠죠. 그죠? 이게 이렇게 쉬운 작업은 아닐 것 같아요. 지금 보니까 제가. 그쵸, 이 느낌이 딱 들어야 되기 때문에요. 최대한 앞에 가서 맞추겠습니다. 그리고 다시 한번더 라인 커트를 해줄게요. 그죠? 이렇게 맞추고 얼추 요런 느낌이 좀 만들어졌어요. 그죠? 약간 길게 그쵸, 이 정도. 뭐 대체로 나쁘진 않은 것 같고요. 그러면은 이제 이 부분을 한번 잡아서 만들어 봅시다. 이렇게. 그렇죠? 이 부분이 좀 가운데로 이렇게 와야 될것 같고요. 얘들도 이렇게 와야 될것 같죠. 그렇죠? 그다음에 여기가 좀 올라가야 되지 싶어요. 이런 식으로. 그죠? 여기도 이렇게 되고, 여기도 뭐 이렇게 되고, 여기도 이렇게 되고, 여기는 전체적으로 좀 올라가고, 여기도 올라가고, 올라가고, 올라가고. 좀 이런 식으로 맞추면 그죠? 얼추 비슷하게 만들어집니다. 센터 부분도 조금만 더 구색을 좀 갖추려면은 요 부분 요런 부분들 있죠? 조금만 더 구색을 갖추려면은 뭐 세그먼트를 또 나누는 게 사실 제일 좋아요. 세그먼트를 나누는 게 그래야지 좀 디테일한 면 분할도 좀 내가 할수 있거든요. 근데 그것보다는 지금 있는 거 가지고 한번 중량쪽을 내보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긴 해요. 이 정도 선에서 이렇게, 뭐, 이렇게 해서, 그죠? 여기가 또, 그죠? 보면은, 여기가 또, 그죠? 보면은, 톡 끊어지는 맛이 있거든요? 얘는 지금 보면 약간 여기가 이렇게, 그죠? 무슨 굴곡이 있죠? 좀. 그맛 때문에
별론 것 같아. 느낌이 이 정도에서 너무 타원 느낌이 안 난다는 거예요 지금. 이런 부분들이 끝부분이 그죠. 조금 뭔가 장치가 필요할 것 같아요. 선택해서 이렇게 좀뭐 만져볼까요? 지금 이런 부분들이 탁 끊어지는 맛이 있는데 뭔가 넉대대한 느낌이랄까? 그런 게좀 있거든요. 그래서 요거는 탑뷰에서 좀 맞춰주는 게 좋겠죠? 이렇게 잡고 잡고 이런 식으로 이렇게 그죠? 그리고 이렇게 잡고 그냥 반원인데 이 정도 느낌이면은 저는 나쁘지 않을 거라고 봅니다. 조금 더 반원스러우려면 근데 사이즈를 조금 만져주면 되겠죠. 그죠? 이런 부분들 또 잡아서 올려주고 이런 부분들 또 그럼 뭐 얼추 저는 잡은 것 같아요. 그죠? 발 전체적인 비례라면 봅시다. 비례가 맞나요? 비례도 나쁘지 않아요. 얼추 맞는 것 같아요. 그리고 요 부분 있죠? 이제 요 구멍 부분, 요 부분만 만들면은 끝날 것 같아요. 일단은 간단하게 만들 수 있는 방법은 라인 커트를 하나 해가지고요. 이런 부분들을 뭐 아까 우리가 못 다듬었던 이런 부분들을 좀 디테일하게 다듬는 작업을 또 같이 해줄 수도 있고요. 라인 커트를 나누게 되면은 아시겠죠? 뭐 이런 식으로 좀 우퉁불퉁하게 되는데 이런 것들은 또 여기서 나름 또 여러분들이 잡아주셔도 되는 겁니다. 이런 부분. 작업을 하시면은 부드러워져요. 그죠? 요 상태에서 정리하고 요 부분을 선택을 해요. 그 다음에 베벨 줍니다. 서브디비전 값은 제로로 주시고요. 일단 요 지금 세팅되어 있는 값을 잘 보시고 픽스드 디스턴스, 옵셋 값 해서 요렇게 이 정도 구멍 크기일 거라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 볼까요? 이 정도 되겠네요. 그 다음에 이 부분만 선택을 해요. 그 다음에 엑스트루드 한 번, 두 번, 세 번. 이렇게 됐죠? 그 다음에 이제 약간씩 이런 데 보면은 좀 포인트들 정리해 줄 필요가 생겨요. 왜냐면 이렇게 보시면은 이런 데가 지금 좀 튀어나오거든요. 이런 부분들을 이게 좀 뭐랄까요? 이런 부분들을 이렇게 좀 벌려서 정리를 해준다고 해야 될까요? 지금 이런 부분들 있잖아요. 이런 부분들이죠. 이렇게 정리를 좀 해주신다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이런 부분들도 선택해서 이렇게 살짝 올려주시고
좀 여기도 살짝 보면은 이런 데가 좀 튀어나와 있잖아요, 그죠? 그런데 조금만 더 정리를 해볼게요. 하면서 다듬어 나가겠습니다. 사실 지금 이 강의가 좀 제법 많이 녹화되고 있어요. 예상했던 것보다 좀 시간도 많이 걸렸고 아직도 이 부분이 조금 튀어나와 보이죠? 이렇게 한번 잡아볼게요. 벌려서 살짝 그리고 이 부분도 조금 흘려서 전체적으로 좀 굴곡이 안 졌으면 좋겠는데 이 부분들이 좀 굴곡이 좀 생기고 애기가 갑자기 파인애플 주스 먹고 싶다 그래가지고요 잠깐 갔다 왔습니다. 비일비재합니다. 녹화하다가도 이런 일들은. 이런 식으로 잡아주면 될것 같아요. 좀또 튀어나왔네, 살짝. 그쵸? 이쪽 부분들이 좀 문제가 많네. 정리를 좀 해주는 게 사실 중요할 것 같아요, 실제로. 그러지 않으면 나중에 이제 만약에 UV를 폈다거나 예를 들어서 그런 작업들을 일련의 작업들을 했을 때더 문제가 커지는 경우도 많거든요. 그래서 어느 정도 형태는 정리해주고 가는 게 맞을 것 같아요. 일단은 제가 이 상태에서 좀 만지겠습니다. 조금 과감하게 작업을 할게요.
얼추 뭐 형태는 사실 잡혀 있는데요. 약간의 굴곡들 때문에 문제가 있는 거라서 그 부분들만 적당하게 잡아주고 진행을 할게요. 이 부분이 좀 세그먼트 문제가 좀 있는 것 같으니까요. 세그먼트도 제가 라인 커트로 이렇게 나눠놓겠습니다. 이게 아무래도 이제 폴리곤 자체가 이렇게 삼각형이 이렇게 오각형이 아니라 사각형의 형태로 있는 게 좋기 때문에 그죠? 좀더 부드러워졌죠 아까보다는 여기가 문제가 있는 것 이렇게 해서 하겠습니다. 좀더 부드러워졌죠 그죠? 아까보다 훨씬 더 좋아진 것 같아요. 이 부분도 곡선도 그렇고. 아, 그리고 지금 이 부분이 세그먼트가 너무 많이 나눠져 있는 느낌이 들거든요, 저는. 이 부분이. 이 부분은 뭐 그렇다 치더라도요, 이 부분은 워낙에 이제 굴곡이 좀 있고 이러는 부분이니까. 그죠? 근데 이 부분이 세그먼트가 많다 이러면은 여러분들이 만든 거 부분적으로 좀 처리할 수 있어요. 부분적으로 처리할 수 있는 게 뭐냐면, 여기에, 시나포지 태그에서요, 여기, Subdivision Surface Weight라는 거 있죠? 이걸 따로 주시면은, 여러분들이 별도로 이렇게 줄수 있어요. 이거랑 상관없이. 오케이? 그래서 나는 이 정도만 줄래. 전체 3 들어가 있는데 이 정도만 줄래. 라고 해서 이 정도만 주고 가도 되는 거예요. 아, 그리고 지금 내가 작업하다 보니까 우리 뭐 하나 안 했다. 뭐를 안 했냐면은 여기 원래 이제 그 구멍이 있고 이게 이렇게 있어요. 이게 원래 이렇게 있고 여기 구멍이 있단 말이에요. 요걸 안 만들었었네. 요것만 좀 후딱 만듭시다. 아, 이거를 왜안 만들었을까요, 제가. 그죠. 아, 이걸 지금 구멍을 뚫고 어쩌고 하려고 하니까는 너무 좀 그렇긴 한데 일단은 다리부터 제가 구멍을 뚫을게요. 라인 커트 해가지고 그죠? 한 요쯤에다가 뚫겠습니다. 뚫렸죠? 아, 이렇게 했죠. 그 다음에 포인트를 선택을 해서 우리 아까 했던 것도 똑같아요. 베벨을 주는 거죠. 이렇게 베벨을 주는데 좀더 주고 이거 가지고 선택해서 익스트루드 옵스 뭐였죠? 아, 익스트루드 이렇게 해볼까요? 이 정도 너무 작긴 하다, 그죠? 이 부분을 다시 한 다음에 이게 아, 이런 실수를 하게 되다니요, 우리가 그죠? 아, 참. 이런 실수를 하게 되다니요. 베벨 정도까지 해서 잡고 서브디비전 한 다음에 엑스트루드 하겠습니다. 조금 이 정도면 괜찮네요. 그리고 얘는 아 얘가 튀어나왔고 얘가 들어가야겠네. 잠깐만요. 얘가 들어가야 되지, 그죠? 왜 아무도 얘기를 안 해요? 이렇게 돼야 되지, 그죠? 오케이 이렇게 할게요. 그리고 이 부분은 어떻게 하는 게 좋을까요? 요쯤에다가 이걸로 뚫어볼 거야. 한번 어떻게 되는가? 패드스 얘는 지금 제가 반으로 쪼개놓지는 않아가지고 그냥 같이 해볼게요. 선택해서 양쪽 선택해가지고 한이 정도 되기 싶은데.
그죠? 이 정도. 그래서 나중에 뭐 해보고 안 되면은 내리면 되니까. 이렇게 해서 뭐 얼추 맞네요, 그죠? 약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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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휘어져 있는데, 그죠? 이거는 뭐 라인 컷 이걸로. 어디 갔어? 이걸로 세팅이 가능하겠죠, 우리가. 세팅이 이렇게 하면 되니까. 이것도 그냥 지미터를 할걸 그랬다. 그죠? 좀 귀찮네요. 여러분들은 지미터를 해버리세요. 그냥 반 잘라가지고 우리 그 바디 부분 했던 것처럼요. 똑같이 해버리세요. 그게 편할 것 같아, 지금 보니까. 괜히 뻘짓하는 것 같아서. 뭐 이런 식으로 해서 다리, 그죠? 가지고 와서 붙이면 되겠다, 그죠? 이거 지금 약간 뭐가 위치가 안 맞는데, 이런 것들은 그냥 쫙 잡아서. 아이고, 쫙 잡. 이 부분만 딱 잡고, 이 부분만 딱 잡고 해서 뭐 이런 부분들 필요 없잖아요, 해제를 다한 다음에 됐죠? 그래서 좀 이렇게 내려줘도 될것 그리고 렉을 선택해서 이렇게 싹 집어넣어주면 될것 이렇게 됐네요. 자, 긴 시간 동안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모델링은 여기서 끝내고요. 바로 매터리얼 매핑 넘어가도록 할게요. 수고하셨습니다.